자, 이 시간에는 267페이지 제8절 도시군계시설사업 시행, 도시군계시설 결정권에 대한 해제 권고, 해제 신청, 매수 청구를 엮어서 정리를 하겠는데, 매수 청구 파트에서는 꼭한개 나온다. 그리고 도시군계시설사업 시행 파트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해야 되니까 이 파트에서는 최소 두 문제가 출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267쪽에서 알아둘 것. 자, 도시, 군, 계획시설. 이 시설이 이렇게 공원일 수도 있죠. 그래, 공원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 군가로 결정했다. 그러면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고시 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결정고시해 놓으면 이 안에 편입된 땅에서는 건축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공작물 설치할 수 없죠. 왜? 허가 안 내주니까. 그러나 여기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전이다, 답이다, 가손이다, 뭐 임야다, 잡종지다. 그러면 그대로 종종과 똑같이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목이 대인 땅을 가지고 있다, 뭐 건축물 있다 이렇게 있으면 이 건축물 건축가가 공작물 설치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과 똑같이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땅 주인들은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이 안에서 사업을 언제 집행하겠다라는 집행계획을 만들죠. 이 집행계획은 1단계하고 2단계로 구분해서 수립해서 공고에서 알려주죠.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을,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을. 3년, 3년 이 수치를 잘 받으셔요. 이 계획을 수립해서 알려주죠. 공고합니다. 이렇게. 이때 그 기간은 3개월 이내에 해라 이렇게 하고, 3개월. 이 3개월은 기산점이 결정오실이지 효력 발생일이 아니다, 이거. 3개월. 다만, 이렇게 결정 고시된 이건이 다른 법률이 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그리고 도시재정비 촉진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 법에 의하여 이게 의제가 됐다, 이 시설비로 의제됐다면 그때는 이 결정 고시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셔가지고 이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겠나라고 이 결정을 해놓고 1단계 집행했다 집어넣었다면 3년에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업을 시행한다. 시행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 시행자 267페이지 마지막에 시행자 해가지고 이 시행자는 크게 행정청이 시행자도 있고요.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이 시행자도 나올 수 있죠. 행정청이 시행자인즉 주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광특특시장수. 이자들이 자기 지자체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접근이 국가계획관이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관이 있다 그러면 도시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되는데, 이네들을 행정청이 시행을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 그러나 이 행정청의 안자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시행자가 되게 되는 이자들한테, 행정청한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해서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행정청의 안자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시행자 지정을 하게 될 때, 지정을 신청할 때 말이죠. 순수 민간이 지정을 신청한다. 그때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상을 동의서를 받아서 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게 되는 자가 국지공이다. 그럴 때는 이런 동의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하죠.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뭐 한국토지지동사, 뭐 지방사, 지방다. 얘네들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때는 그런 동의서가 필요 없다. 이 별표가 중요해요. 268페이지 별표. 별표, 그 박스 속에 보면 별표가 있는데 별표를 잘 받으실 거. 별표가 포인트가 됩니다. 한국토지지동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바로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때는 저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 토지 소재 동의도 필요 없고, 토지 소재 2분의 이상에 해당 토지 소재 동의도 필요 없다. 그냥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이거 특히 잘 나오니까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행자 누가 됐든 간에 사업을 할 때는 실식을 다 작성해요. 실식을 작성해서 바로 인가를 받아야 할 자들이 있죠. 인가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에 계신데, 얘네들이 시행자 할 때는 자기들은 인가 안 받고 바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고시하고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 자들이 아니면 국장한테 시행자 지정 받았다, 그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국장한테 인가 받고, 나머지 시행자들은 관할 시도사 대도시장한테 인가 받죠. 그래서 인가를 받게 되게 되면 그때는 조건부 인가도 가능해요. 기히 환경적 조치할 걸 조건으로 인가를 내줄 수 있죠. 이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건부 인가 내준 경우 그 조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을 예측해 할 수 있죠. 이행 보증을 예측할 때 그 시행자가 국지공이다 그러면 예측 대상에서 제되니까 예측할 수 없어요. 순수 민간 시행자에게만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 내용이 269페이지 상단의 별표 주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건너뛰어 가지고 이 시행자들 이 사업을 하는 절차상 실시계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법적으로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고, 그리고 착수해 들어갈 때 그 사업 분야 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다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의 시행자든 비행정청 시행자든 시행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다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 군객 시설에 인접한 것은 수용은 못하고 일시 사용만 가능하다.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수용을 할 때는 법대로 하는데 이때 수용할 때 적용하자는 일반법의 공치법이 있어요. 그래서 공치법을 준용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공치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하는 시행자들 그 수용을 하게 될 때는 공치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특례로서 국토교법은 실시계 고시로서 가름하죠. 그래서 국토교법상 도시군객시설사업에 따른 실시계 고시했으면 공치법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간주가 되어서 별도로 사업인정 받을 필요 없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또 포인트가 되죠. 269페이지 하단별 4번에 가로 2번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중요하다. 꼭 받으시고, 재결 신청 기간은 보상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결렬되면 토지 수용에 대해서 바로 결정을 해주게 되는 재결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데,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 기간 내만 해주라 라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0페이지 5번의 내용을 잘 좀 봐주세요. 자, 이렇게 도시 군객 시설로서 결정을 해놓고 2단계 집행계를 만들어서 딱 공고했어요. 3년에 하겠다. 3년 후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할지 모른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A산이 없어가지고 10년이 났습니다. 사업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걸 장기 미집행이라 합니다. 이랬던 상황인데 이 시행자가 이렇게 등장해가지고요. 장기 미팽 그런 부지인데 시행자가 등장했어요. 이걸 장기 미팽 도시군계시설사업청이라고 해요. 시행자가 등장해서 이렇게 실시기인가 고시 받아갔어요. 그러면 수용권이 부여되죠. 수용권. 수용권이 부여되는데 이때 수용권을 획득했던 시행자가 수용을 하게 될 토지 등을 법적으로 소유권 넘겨받는 시점은 보상을 환불할 때, 보상 문제를 해결할 때는 수용당한 자하고 협의해서 보상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보상 금액을 통장에다 입금하면 바로 소유권을 시행자가 취득해서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보상 금액을 강제로 결정해달라고 토지 수용에다가 신청을 해요. 이걸 재결을 신청한다 하죠. 이 재결 신청 기간을요, 우리 법에서는 5년 이내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5년. 자, 5년에 신청을 하지, 만약 안 하면 사업하도록 아까 실시계 고시 내려줬잖아요. 수용권 줬잖아요. 그 수용권 박탈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 재결 신청하자면 5년이 된 날 다음날에 실시계 그 효력을 실토해서 사업하는데 수용권 박탈 그리고 사업 시행권 박탈해서 사업을 무산시켜버리죠. 그 내용이 바로 5번에 가로 1번 나옵니다.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인 장기 미집행 그 시행자는 실시계 고시로부터 5년에 재결 신청을 해라. 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날에 실시계의 그 효력을 잃는다. 꼭 알았어요. 5년. 근데 이 사업 시행자가 이 부지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을 만나서 바로 3분의 이상, 3분의 이상 이렇게 3로 나눴답시다. 이렇게 땅이 있다. 그러면 1, 2, 3.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 대상 그 부진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사용 승낙서 받았다든가 아예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면 재결 신청 기간 이내될 것만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는 시간을 좀 줍니다. 7년으로 늘려줘요. 7년 이내 해라 이렇게. 만약 7년 이내 하지 않으면 7년이 된 날 다음에 실시계획은 효를 들어가겠다. 2번이 그겁니다. 2번. 그 다음에 3번. 만약 이 시행자가 작업을 열심히 해서 여기 모든 토지소에게 다 사용 승낙을 받았다든가 세금을 확보했다 그러면 특히 그때는 바로 실시계획은 실효가 안 되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죠. 유효합니다. 가로 3번. 4번. 이 장기 미팽 도시군객 시설 사업. 바로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여기서 몇 년 동안 사업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면 이 결정은 실효돼서 부지에서 해방됩니까? 20년이잖아요. 20년 동안 사업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러면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자동적으로 도시군객 시설 결정은 효력을 기대해서 부지에서 해방돼서 그 땅지들은 마음대로 이제 적법 절차를 해서 개발할 수 있죠. 공원은 이제 들어서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장기 미팽 도시군객 시설 사업시행자 등장해서 실시계 고시 받고 재결 신청 문제를 좀 더디게 해가지고요. 아까 이렇게 해서 20년이 아직 안 됐는데 아까 뭐 7년 이내 해라 5년에 해라 했는데 안 했어. 그래서 20년이 되기도 전에 실시계 실효됐다. 그러면 저 결정은 언제 효력을 이렇게 되냐? 20년이 된 날 다음날에 효력을 이렇게 되고요. 만약 실시계획이 20년 지나고 나서 실효됐다 그러면 실효된 날 그날에 저 결정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 내용이 4번에 기억하고 니은의 내용이니까 잘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번 조금 전에 했던 거지만 잘 받으셔. 조금 전에 저렇게 다 결정 오셔놓고 몇십 년 신화까지 사봐자면 실효되느냐? 20년. 20년이냐? 다음날이냐? 다음날.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7번. 7번이 또 중요한 것들이 다 숨어있어요. 7번.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 이 실시계 고시받아서 사업에 착수하죠. 착수해서 사업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업을 할 때에 법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그 말이 보호죠. 이때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어떤 보호기준을 두고 있냐. 첫째, 이 사업 시행 대상적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 사업장을 1사업시행지구, 2사업시행지구 이렇게 사업 시행 대상적을 분할해서 두 개 이상으로 분할 시행이 가능하고요. 법적으로 분할 시행할 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식을 작성해서 인가받아 시행할 수 있다는 것. 분할 시행 가능하다. 이게 중요해요. 없다면 틀려요. 있다. 그리고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 누굴까? 진정한 관리할 때는 시청구청 군청 가서 토지대장 건축대장 가서 열람하고 등초본 발급받아서 또 관리관계를 알고 싶을 때는 등기소에 가서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런 것들을 가서 열람하고 등초본 발급받아서 체크하면 되는데 이것들 관계서류를 하죠. 관계서류를 다 무료란 말 중에 무료로 열람과 등초본 교부청 갈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시행자를 포함해서 이 관계서를 직접 그 소유자들한테 발송해서 그네들이 받아서 일처리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반송해버렸다. 그때는 간접송달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공시송달제도가 있어요. 공시에 가름해서 송달하죠. 송달에 가름해서 공시합니다. 이걸 공시송달하는데 그 법원에 따 그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간접송달인 공시송달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는 그 안에 있는 여기 부자네 도시 군객설 부자네 있는 땅 주인들한테 서류를 보낼 때게 법원에 따 공개적으로 2주 이상 딱 공시해놨다 그러면 이네들한테 보낸 걸로 간접버려요. 서류 이걸 공시송달하죠. 송달에 가름하여 공시할 수 있다라는 것. 다만 이때 공시송달할 때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은 바로 미리 국장한테 시도사한테 대도시한테 승인받아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시행자를 포함해서 위해서 강력한 보호수단이 이 수용이 줬어요. 이 안에 있는 땅지들이 좋게 협의 양도한다. 그러면 바로 이 시행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수용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접적으로는 일시 사용도 가능하다 이거. 그 다음에 시행일을 포함해서 위해서 이 안에 만약 국가 땅, 국유지, 지자체 땅이 있다, 공유지, 국공이다면 국가 지자체는 도시 군가로 정하고 있는 목적의 목적으로 매각을 못합니다. 이걸 국공유지 처분제라 하죠. 이 제안을 위반해서 국가가 지자체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다 그러면 그것은 무효 처리해가지고 시행일을 보호해줍니다. 무효 취소하라. 그 다음에 시행일을 포함해서 이 시행자들 이 부지 안에 땅을 소유권 넘겨받기 전에 미리 조사 측량을 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소유권 아직 넘겨받지 않았다 시행자들이 그러면 타인 토지가 되겠는데요. 타인 토지 등이라도 출입이 가능해요. 조사 측량하기 위해서 이것도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거죠. 타인 토지 출입 등도 가능해요. 이때 타인 토지 출입을 하게 될 때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저 뒤에다가 체크를 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타인 토지 출입 거기 1번에 있잖아요. 거기에 내용은 저 뒤에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복습할 때 보셔요. 이 300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300페이지. 네, 타인 토지 출입도 가능합니다. 이때 타인 토지 출입할 때 절차를 거치면 되죠. 여기에 출입하게 되는 자가 행정청이다. 뭐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가 행정청인데요. 이네들 들어갈 때는 출입 공무원증이 있으니까 내 보이면서 들어가면 돼요.
그때 출입할 때는 바로 토지소야 점유자 관리자한테 며칠 전에 알려주면 되냐? 7일 알아주시고 들어갈 때에는 동의 얻지 않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그 토지를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한다. 장애물을 변경 제거한다. 그럴 때는 미리 그 점유자, 소유자, 관리자한테 동의받아야 되죠. 동의받지 않고 하게 되는 상황도 있어요. 거소, 주소 불명으로 그 현장에 아무도 없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다. 그때는 그 사실을 관계 특강 특특사원한테 통지하면 동의받은 간주하죠. 그리고 바로 그런 절차가 거치고 나서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때는 또 7일, 3일 전에 알려주죠. 그리고 타인 토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시점이 일출 전 일몰인 야간시다. 택지, 울타리, 담장을 둘러싸인 토지에 들어갈 때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그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못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방해하면 그 자체가 위반자로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 들어갈 때는 그 출입할 수 있는 증표를 관계인한테 내보이고 들어가고 들어가서 그 행위를 합법적으로 했지만 그 감나무 500원씩을 날렸다. 그러면서 손실면 손실보상이 되는데 손실보상은 행위자가 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하고 그리고 협의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서 처리하는데 협의하려 하면 양자가 재결신청에서 답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그런데 행정청의 안시행자 있잖아요. 이네들은 바로 출입을 할 때 먼저 출입한 과정을 특강 특특시장에서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 출입한 과정 안 받고 들어가면 위반자로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행정청의 안자들이 출입할 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 7일 전에 알려주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 장애물을 적에 변경한다 타인토를 일시 사용한다 그럴 때는 미리 동의받아야 돼. 동의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없다. 현장에 거소 주소 불명을 불명해서 동의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 동의 대신에 관계 특광 특특시장한테 일시 사용허가 장애물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받으면 동의받은 간주에서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 장물을 변경 제거할 때는 또 3일 전에 알려줘야 되고 들어갈 때는 출입 허가증을 관계인한테 내보이고 들어가면 됩니다. 들고 나서 손실을 입혔다 그러면 그 시행자가 손실보상 해주면 되는 것이죠. 협의도 그 시행자하고 바로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해서 처리하면 되고 협의를 하려면 양해 모두 다 재결신청해서 답을 구하면 된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272페이지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들 이 안에서 사업할 때 뭐 수용처분 같은 것도 할 수 그때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불복차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이 행정청이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제기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어디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냐 이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가 국장이면 국장한테 뭐 시도사는 시도사 이런 애들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된다. 꼭 봐주셔야 돼. 지정한 자에게. 그리고 이 시행자 실시계획 인가 받아간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인가 받은 내용과 달리 사업하다가 걸리면 그 자체가 위반자가 되는 것이죠. 그때는 바로 그 친구 야 원상 회복해 라고 원상 회복을 명을 내리고 명을 이행하자면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처리합니다. 그 비용을 위반자에 내게 하고요. 그리고 이 실시계 인가 내릴 때 조건부 인가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조건부 인가. 그 조건 이행을 보장해서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행 보증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그러면 이행 보증금을 가지고 행정 대집행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9번. 이때 이 사업할 때 엄청난 사업비용이 들어가는데 사업비용은 누가 받았냐?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시행자. 이 사업할 때 엄청난 사업비용이 들어가는데 사업비용은 크게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땅 일단 보상을 해주죠. 그 보상을 줘야 소유권이 시행자한테 넘어오죠. 보상금이 먼저 보상금을 결정해서 지급할 때는 감정평가법에 동원해서 감정평가를 하겠죠. 감정평가. 그래 감정평가비 감정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래, 이제 보상 처리하고 소유권 내받았다. 그러면 공사할 거 아니에요. 공사가 들어가죠. 그래, 이 사업비용, 이게 크게 보상하고 공사비로서 사업비용이 형성돼요. 그 외에도 이 시행자들 사업을 할 때 조사 측량비도 들어갈 거예요. 설계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공사할 때 현장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밤에 도적들이 와서 뭐 안 돌아가도록 요원들을 배치해서 관리하죠. 그래, 이걸 관리비라고 그래요. 관리비.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냐? 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시행자. 이때 시행자가 국가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사업을 할 건데 그때는 국가 예산 가지고. 시도사 시장수인 지자체가 시행자다 하면 지자체 예산 가지고 하면 돼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다 그러면 그 자가 시행자니까 그 자가 부담해서 하면 됩니다. 이때 이 사업비용을 투하했던 시행자들 바로 자기가 사업을 함으로써 그 특히 여기 행정청 시행자 행정청 시행자가 사업을 하게 됐는데 국장이 사업을 했다 시도사가 했다 시장수가 했다 그런데 이네들이 사업을 함으로써 이익을 받은 현장 이익을 받은 지자체가 있다 그러면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게 사업비용의 2분의 1까지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은 절대 사업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중요해. 어떤 이익을 받은 지자체가 생겼다 해도 절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부담을 시킬 수 없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행정청이 시행자인 국장, 시도사, 시장순회들 이익을 받은 그 지자체가 있으면 사업비용 2분의 1까지 부담을 시킬 수 있는데 이때 이 부담케 할 때는 이 공사비 플러스 보상으로 형성된 사업비의 2분의 1까지만 부담시킬 수 있지 조사 측량비, 관리비, 설계비에는 절대 부담시킬 수 없고 전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걸 꼭 구분하셔야 돼. 이때 부담을 시키게 되는 친구가 국장이다 그러면 그 지자체장하고 뭐 만나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아니라 자격 급이 같은 이 지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 행정 안전부. 그래서 행정안전부장하고 협의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시도사 부담케 할 때는 바로 다른 지자체장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 동그라미 1번 나오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이 결정하면 따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시장수 이 친구들이 이익을 받은 지자체의 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게 될 때는 그쪽 장 만나가지고 협의하면 되겠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가 같은 데서 가면 도의사가 결정한다라고 다른 시도에서 가면 행정안전부장이 결정한다라고 한다는 거 봐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정리했고요. 별표도 했고요. 자, 꼭 읽어두시고 가로 3번 이 행정청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소요한 비용인 조사 측량 설계비 관리비를 뺀 공사비와 감정비 이를 포함한 보상비 이걸 사업비용하는데 그것을 2분의 1까지 국가 예산으로 보조 용자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할 때는 바로 국가 지자체에서 보조 용자할 때 보조도 하고 용자도 해줄 수 있어. 그때는 3분의 1까지만 보조용자가 하나다. 조사, 측량비, 관리비, 설계비는 자기가 전체로 부담하고 보조용자 안 해줘요. 그거.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274페이지 274페이지 보면 공공시설을 규정하여 있죠. 자 이렇게 공공시설, 공공시설을 규정한 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도 공공시설 규정문제가 나오고 개발에 허가 받아서 진행할 때도 공공시설 기소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 공공시설 기소, 공공시설 뜻은 아시죠?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이런 공공시설을 공공시설 하는데
이렇게 여기 지금 고흥원 조성사로 한다. 그래서 시행자에게 실시계 고시를 내줘가지고 나갈 때 인가고시, 작성고시 해서 사업에 들어가도록 하잖아요. 그때 조건 육아도 가능해. 야, 여기 지임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지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할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도로 있기 전에 허슬한 도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 이 도로 폐쇄시켜버리고 그래, 여기까지 좀 도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 이렇게 새로이 공공수를 설치했다. 새거 만들었습니다. 이거. 새 걸로 설치해 줬고. 그리고 이것은 용도 편시켜 버려요. 종래 것은. 그래, 이거 종래 것. 이건 새로 설치한 것. 자, 개발행 허가를 받아갈 때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때 새로 설치한 이 공공수로 소유권 귀속 문제인데요. 새로 설치한 것은 무조건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소유권을 귀속시켜서 처리합니다. 법적으로. 무상으로 다 공짜로 주는 거죠. 용도 폐의된 것,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 시험 공부로서. 용도 폐의된 것은 이 새 것을 만들었던 친구가 행위했다, 행정청이 시행했다 그러면 행정청한테 무상으로 소유권을 다 줘요. 공짜 소유권 귀속시킵니다. 무상으로. 근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했다. 비행했다, 비행. 비행. 행정청이 아니었다. 그럴 때 이 용도 폐지된 게 보니까 3억이고 새로운 공수 설치할 때 1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1억짜리 내놨던 친구에게 3억씩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1억의 상당 범위, 새로운 공공수를 설치할 때 들어왔던 비용의 상당 범위에서만 바로 이 종래 용도 폐지된 것을 행정청이 아닌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거기에서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네요. 자, 이때 관리청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동그라미 3번. 이때 관리청이 뭐야? 공공수로 관리청이 딱 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불분명할 때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3번.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경우자가 있는데 우자가 오타 나왔으니까 수정.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을 관리청으로 보고 하천은 환경부장을 관리청으로 본다. 짝지 자르듯이. 도로는 국토교통부장과 하천은 도로는 국토교통부장과 하천은 히읗이 보이죠. 히읗. 히읗이 보니까 히읗이 나오는 게 환경부장이란 말이에요. 환경. 짝짓기. 도로 하천도 아니 나머지 것은 관리청이 불명하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통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10번 장기 밀폐행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이 공사가 다 끝났다. 공사 끝나면 중검사를 받아요. 중검사. 중검사는 국장한테, 자, 그리고 시도사한테, 대도시한테,
인가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던 친구들 있죠. 그네들은 국장한테 아까 인가받았던 친구는 국장한테 가서 공사 다 끝났습니다라고 중간인가 받으면 되고요. 그때 인가받았던 시식액 내 정도로 공사 마무리됐다 하면 중검사 내주죠. 그리고 나머지 자들은 시도사, 대도시한테 중검사 받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지네들이 시행했다 하면 중검사 안 받고 그냥 공사 완료 공고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75페이지 10번, 10번도 가볍게만 봐두시면 돼요. 10번하고 11번은 가볍게만 봐두시면 되겠는데, 자, 10번은 이거예요.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 집어들 때에 2단계 때 해놨어요. 2단계. 2단계는 3년에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3년에 하겠다 했는데 예상에서 3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서 사오지 못했다. 장기 미집행이 됐다. 장기 미집행 상태인데 바로 그때는 어떻게 하게 됐냐. 법적으로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광특특시장수 이 지하층한테 법의해서 지방에게 현황보고를 올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황보고를 받았던 지자체 내 지방에서는 사업하기 싫으면 풀어주세요라고 해제할 것을 공고할 수 있어요. 이때 공고를 받았던 지자체장들은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해제 결정하는데 특히 해제 공고를 받았던 지자체장이 꼬마인 시장구수했다. 그래 시장구수가 자기 시했다가 군수했다가 이 결정했던 거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도의사가 결정한 것이다. 결정한 것은 자기가 해제할 줄 못해. 그래서 시장구수는 도의사가 결정한 건에 대해서는 해제도 도의사가 하니까 도의사한테 해제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 해제 결정을 신청받았던 도의사는 1년에 특별한 사유 없으면 해제 결정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키포인트가 되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왔냐? 별표. 275페이지 별표가 중요해요. 디귿. 디귿이 중요해. 자, 디귿 보면은 별표, 지방회부터 장기 미행 도시군계획서로 해제 공고를 받은 시장 군수는 도의사가 결정한 도시군계획 해제를 시장 군수가 직접 도시군계로 결정할 수 없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의사가 결정한 도시군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그때 해제 신청받은 도의사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신청받은 부터 1년에 해제 결정을 해준다. 이 정도가 중요하고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11번. 11번은 또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결정을 해놓고 10년 이상까지 사업하지 않고 방치한 부지가 있다. 장기 미행 도시군계획서인데 20년 지나까지 사업하면 실효된다고 했죠. 그때 실효시까지 아무 집행기가 없어요. 집행기. 그런 부진의 토지 소유자들은 직접 이걸 결정하기 앞서서 위반했던 위반권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반권자에게 해제를 위한 계획적 위반이 있어라고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로 1번은 이따가 중요해.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몇 년이 지날까지 사업하지 않을 때? 10년. 자, 12번은 이제 꼭 시험에 나온다.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획 시설부지 매수 청구. 이건 함지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파트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렇게 도시 군계획 시설을 좀 고시했다. 고시해놓고 10년 지났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 못했다. 이걸 사업 미집행이라고 하죠. 10년 지나까지 사업 못했다. 이걸 장기라 하죠. 장기 미집행 그런 도시군계획 시설사 부지가 있다 그러면 매수 청구를 법에서 허용하죠. 내 땅 좀 사주세요라는 게 매수 청구죠. 이때 몇 년이 지나까지 사업하지 않을 때 매수 청구하느냐 이 10년 이거 아셔야 되고 하나. 그때 매수 청구를 하려면 10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 안에 시행자 아직 실식 인가를 안 받아가 돼요. 실시에 인가고시가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주었기 때문에 곧 보상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곧 보상금 나가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에서. 그래서
매수 청구를 하려면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결정을 해놓고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은 미집행이고, 그리고 실식의 인과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부지여야 된다. 그런 부지 내 모든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쓰는 게 아니고 지목이 대인 토지로 한해서만 이겠지.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해서만 매수청구 가능하다. 그 토지 안에 건축물, 정착물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소유자가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거지. 중요하고 매수청구는 누구한테 하냐? 원칙은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지자체장. 특광특특시장소한테 한다. 특광특특시장소에게 매수청구가 들어가면 법적으로 살 의무는 없지만 6개월 이내 매수를 결정해서 알려주죠. 6개월이 수치층이에요. 그래 산다 못 산다라고 결정해서 알릴 때 그 지목이 대인 토지에게 알리면 되죠. 이때 만약 매수하겠다. 매수하겠다라고 통보했다면 6개월 이내에 아까 매수협을 결정해서 알려준다고 했죠. 사겠다 그러면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된다. 매수를 하게 될 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매수 대금 지급은 먼저 가격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 가격, 매수 가격은 공시법을 준용해서 하지 개별 공시가 아니다. 중요하고. 대금은 원칙은 현금이다. 그런데 지자체가 매수 문제할 때 한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다. 매수 문제가 지자체일 때만. 채권은 토지서가 원하면 원한 만큼 줘도 되지만 강제로 직권을 줘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 토지가 부재 부동산 소재로서 비용용 토로서 3천만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강제로 채권 발행해서 줄 수 있다. 3천만 원만 현금 주고 초과분은 직권으로 강제적으로 도시군계획 신설주권을 발행할 수 있고 이 채권의 상환금은 10년에 범해서 조를 정한다. 이 수치. 그리고 이율은 정기예금 금융기관 정기예금 평균 금리 이상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해서 처리하면 된다. 봐두시고 만약 2인에 사지 않고 멍 때리면 또 사지 않겠다라고 애당초 통보해버리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는 허가 신청해서 개발형 허가 신청 허가 받아가지고 3층 이하 것만 단독주택 지을 수 있고 공동택 아파트 다세 이런 거 안 되고요. 다중 다가오도 안 되고 순수 단독택. 그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설 설치할 수 있고 제2종 근린생활설 설치할 수 있죠. 다만 술 먹고 이용하는 단란주점, 안마수소, 노래수장, 다중생활설 안 된다.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걸 봐두시고 만약 이 사업을 하기로 돼 있는 시행자가 이미 확정돼 있는데 이 시행자가 사업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 이 자해한테 매수를 하죠. 매수 청구를 이 친구한테 할 수 있고 만약 법적으로 설치할 의무자가 또 설치할 관리자만 이미 확정돼 있는데 이 친구가 안 하고 있었다 근데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의무자한테 합니다. 서로 다르다 그러면 설치자한테 하죠. 이때 이네들은 6개월의 매수를 결정해서 알려줄 때에 관할 특광특특시장소한테도 그 사실 알려주고 알려줘야 되고 토지소유자에게도 알려주죠. 그때 만약 6개월에 결정해서 알려줄 때 사겠다 그러면 2년에 안 사겠다라고 결정하면 허가 받아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이 뒤에는 똑같아요. 아 그리고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그 하기로 되는 시행자가 10년 동안 방치해서 이 친구한테 매수했다. 설치할 의무자 관리할 의무자가 같은 사람들이 10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서 이 사람한테 매수청구했다. 지자체가 아닌 매수청구자한테 매수청구하면 이네들은 매수 대금 지급할 때 채권은 안 된다. 다 현금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알아셔야 돼요. 자, 그걸 잘 이해해 두시고 꼼꼼하게 봐두셔야 돼요. 하나도 버릴 거 없네요. 자, 그 내용이 277조까지 쫙 연결되고 있죠. 그래 이제 이 매수청구 다시 한번 보면 몇 년이 지나까지 사업하면 매수할 수 있냐? 10년. 매수 청구하려면 몇 개월 이내 매수를 결정해서 살리냐? 6개월. 만약 매수를 통보했다면 몇 년에 매수해야 되냐? 2년. 이렇게 흐름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몇십 년이 지나까지 사업하려면 실효돼 버리냐? 20년. 20년이 된 날, 다음날에 저 도시 군객 시설증은 실효된다. 그리고 도시 군객 시설 채권.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이 범해서 조례를 정한다. 아까
비업무용 토지 또 부재 부동산 토지의 매수액 및 몇천만 원을 초과하면 매수 문제가 지자체일 때에 강도 도시 군객 시설 증을 발행할 수 있느냐? 3천만 원. 3천만 원 초과할 때 초과분만 채권을 강요해주고 전부 주는 게 아니다. 3천만 원 현금을 준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278쪽은 다음 주에 또 살펴나가도록 하죠. 자,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